018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조일알미늄입니다. 조일알미늄, 은,는 동사는 1975년 2월 설립되어 1988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포일체, 핀체, 2차전지 양극박제, 컨덴서 케이스체, 명판, PP캡, 건축 내 외장재, 자동차용 소재, 방음벽재, 인쇄판, 보온재, 화장품 캡, 전자부품, 주방용기 등의 소재로 공급된 알미늄 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밀접한 산업임. 기업 개요 대시 1975년 2월 알루미늄 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5년 법인 전환되었으며 1988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포일스탁과 핀스탁 등 다양한 종류의 광폭 알루미늄 마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판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함. 대시 알루미늄 판은 장치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바 동사와 노벨리스 코리아, 주, 대창 AT, 주, 대호 AL 등의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생산 증가 등에 따른 알루미늄 마변 제품의 판매 증가와 판가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되었음.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가전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알루미늄 마변 시장에서의 과점적 지위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9일 기준 개장 전 조일알미늄의 시가총액은 281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조일알미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68위입니다. 조일알미늄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663만 1720한 주입니다. 조일알미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조일알미늄의 퍼은 9.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8배, 15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2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18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67억 원, 마이너스 88억 원, 157억 원입니다. 조일알미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8번지 51%이고 유보율은 172.1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일알미늄의 2023년 1월 9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22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2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일알미늄의 종가는 2220원이며 주가가 조일알미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일알미늄의 종가는 2220원이며 주가가 조일알미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조일알미늄은 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8만 8428주, 이베스트에서 26만 919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4만 9140주, NH투자증권에서 18만 2731주, 한국증권에서 16만 8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4만 116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8만 3944주, 한국증권에서 19만 9411주, NH투자증권에서 16만 1738주, JP모간에서 13만 673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2,700여 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 7,400일 흔 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조일날 민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